안녕하세요, 핫도그입니다. 왜 이렇게 작게 인사? 킹핀? 안녕하세요, 핫도그입니다. 월월! 쳐다보자. 또 면목 전통시장에 와서 이번 컨텐츠는 돼지고기 대 소고기. 고기 같은 건 전통시장이 또 잘하고. 아, 그럼요. 고기 파티 오지게 하러 갑니다. 고고! 출발! 야, 비싼데 근데? 근데 이게 우리는 근데 한우는 별로 안 좋아해? 한우가 소고기야, 이 멍청아. 그러니까 한... 아니, 다른 나라 수도 있잖아, 멍청아. 한우는 한국 소고기를 한우라고 한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소고기를 사면 된다고. 아, 저희 그 삼겹살이랑 소고기 사려고 왔는데. 네. 살치살. 네. 25개 정도. 저 살치살 6점에 13,000원. 네, 비싸요. 살치살 안심이랑 게스트불이는 단가가 좀 비싸요. 용. 그 살치살 하나 주시고요. 요 부채살도 이거 맛있어 보이네. 부채살 엄청 맛있어 보이네. 뭐가 뻘겋지? 아, 뻘건 걸로 해, 일단. 중요한 건. 요걸로 해, 요걸로. 요걸로? 뻘건 걸로. 어, 감사합니다. 참, 계산을 해야지. 그냥 가져갈 뻔했어. 미친 거예요, 저희가. 네. 드디어 미쳤어요. 근데 하여튼 좀 더 좋은 퀄리티로 각자 먹방을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스튜디오로 들어가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고기 대 돼지고기 각자 먹방을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소고기랑 돼지고기를 아까 샀거든요. 네. 저희가 바로 먹기 위해서 누가 소고기를 먹을지 누가 돼지고기를 먹을지 정할 거예요. 빨리 뭐 먹고 싶어요? 당연히 소고기지. 그럼요. 안 냄진 거 가위 바위보. 아! 아, 나 소고기 먹고 싶어. 아, 또 나만 이러면. 아. 아, 이게 뭐냐고. 아, 이 형은 딱 삼겹살에 맞게 뭐 입은 거예요, 지금. 어떤 컨셉이에요? MT룩이라는데 농어촌 농촌에서 지금 일하고 온 것 같은 느낌. 저 같은 경우는 딱 느낌 아시죠? 딱 나오죠, 바로. 아, 돌잔치? 아, 무슨 돌잔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100일 되셨어요? 무슨 말씀하세요? 아, 딱 소고기 먹기 좋게 약간 스테이크 먹으러 온 느낌으로다가 셔츠도. 나도 근데 자꾸 보니까 약간 지코필라 약간. 베빌런 약간 느낌 나지 않아요, 여러분들? 전 지금부터 권기동 백작으로 불러주세요, 여러분들. 전 지금부터 제아코로 불러주세요. 제아코. 제아코. 이 조그만 거 6개짜리가 13,000원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나도 굽는다. 아, 미안한데 소고기 안 드셨나 본데 소고기 같은 경우는 젓가락으로 구워도 돼요. 나 진짜 MT용 기분이야. 나 소고기 바로 읽거든요. 잘 보세요, 여러분. 익었어, 익었어. 하나 둘. 이거 봐. 익었어, 익었어. 아, 소고기 안 먹어본 팀 엄청 내시네요. 아니, 지금. 네. 야, 이거 무슨 육회 같아. 야, 근데 이거 생으로 먹어도 되겠어? 이거랑? 이거랑? 왜? 아니. 뭐 두꺼워 인마. 아시죠? 무슨 느낌인지. 핏기 약간 살짝 있을 때. 아, 핏기 있게. 오, 몸에 육즙바. 야, 육즙바도. 뭐죠? 이건 방송이 아니야. 녹아. 씹는 순간 녹아. 와, 무지개 맛있네요. 그 와중에 삼겹살 익어가고 있고요. 얇으세요. 갑니다. 갑니다. 뻘건 거 갑니다. 슥. 오. 슥. 비주얼 봐. 슥. 아, 부러워. 저 같은 경우에 또 워낙 또 소고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레어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좀 덜 익은 거. 아, 레어. 느낌이라는 것 자체가. 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아니야? 새끼 소고기 안 먹어봤나 진짜로. 식성이잖아. 저 같은 경우는 바짝 익혀 먹어요. 원래. 와, 뒤졌다. 와. 슥 한번 냄새 맡아봐. 아. 우와! 소고기 냄새 나. It's my time. 삼겹살이 또 익어버렸거든요. 와. 양파가 또 아, 뜨거워. 와. 저는 다음 고기 출발합니다. 다음 고기는 부채살.
와. 우와. 와우. 야. 자, 갑니다. 저. 한 입만. 아니야, 이거 아니야. 한 입만. 한 입만. 한 입만. 레고래. 정재야 한 입만. 이걸 왜 한 입만 하냐고. 한 입만 이 타이밍에 하는 게 원래. 아. 어, 어 이거 싸줘야 되잖아 어쨌든. 그건 내 마음. 이거 싸줘야지. 어떻게 해야 되냐? 내 마음 아니야? 이걸 다 넣어줘 쌈에다가? 근데 고기가 그거밖에 없잖아. 그거랑 양파랑 이거랑 해가지고. 아 그럼 내가 쌌고 왜 네가 자꾸 시켜? 아니. 뭐 상대방이 먹여주는 거? 아 내 부채살. 와 진짜 맛있어. 근데 소고기 내가 먹어본 게 제일 맛있는데? 그래? 어떤 느낌이냐면 고기에 물이 흥건해요 물이. 아? 뚜비 흥건해요 진짜. 먹는 순간 슥 녹지. 물에 젖은 고기 먹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왜 이걸 먹고 이거 먹으니까 여기서 소고기 맛이 나지? 왜 이러? 여러분 아시죠? 소고기에는 약간 와인인 거. 네, 와인이 아니고. 아니 와인이야. 아니, 그러니까 아, 와인이야. 전 프레시 포던데요? 와인이라고. 뭐 하는 거야? 아, 감사합니다. 아. 야 이거 먹으면 맛있겠다. 와인이랑 원래 같이 먹는 거 이거. 와, 즙 떨어지는 거 봐, 즙. 즙. 와, 아니, 뭐가? 이게 진짜 물고기라니까 물고기. 흥건해. 소리 들으시죠? 고기 먹는 소리가 아니라니까? 면 먹는 소리라니까? 내 말 맞지? 흥건하지? 이렇게 큰데 입 안에서 금방 녹아요. 싹 녹아요 입에 들어가는 순간. 와 물고기야 물고기. 소고기는 뭐랑 같이 먹어야 돼? 와인이랑 먹어야 돼. 소고기는 와인이죠. 자 여러분들 삼겹살에는 뭐랑 먹어야 돼요? 기김장. 한 입만! 아 왜? 나 아직 안 먹었다고! 한 입만! Let's get you! 뭐 나올진 몰라. 못 먹을 수도 있어. 아이씨 먹지 근데 나. 문 하나로 여기까지 나온 사람인데. 아 많이 먹어. 비빔면 많이 먹어라 야. 아 많이 먹어. 한 입만 먹어. 한 입만 먹어. 욕심쟁이 새끼야. 그만 먹으라고. 아이씨 진짜 비빔면이랑 간다. 와 어때? 제일 맛있을 것 같아. 와 비빔면 근데 너무 맛있다. 고기 먹다 먹으니까. 와 왜 비빔면이 맛있는 게 알겠어. 와 비빔면. 한 입만. 삼겹살이랑 이제 비빔면 좀 먹어보자. 나도 인간적으로다가. 아이 정말로. 어 좋은 거 아니야? 한 손 놓으시면 끝나는 거예요? 뜨거운 걸 참느냐?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여기로 가져오면 같이 먹을 수 있는 거야? 오케이.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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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아니, 아니, 집지도 않았어. 손도 안 댔어. 진짜 화상이야 이거. 안 돼. 그렇게 하면 불편해져. 안 돼. 안 돼. 안 돼. 웃어야 돼. 웃어야 돼. 아, 안 돼. 안 돼. 웃어야 돼. 아파, 아파. 아, 웃어야 돼. 웃어야 돼. 웃어야 돼. 오케이. 한 입 어떻게 먹어? 어떻게 먹어? 야, 한 입 빼먹이 먹어. 야, 오지지. 진짜 오지지. 삼겹살 먹어 장난 아니지. 삼겹살이 소고기랑 또 다른 맛이 있네요.
또 삼겹살 삼겹살대로 맛이 있는 것 같아 또. 자 마지막으로 쉬어스 하면서 끝냅시다. 아 오늘 각장어빵 소고기대 삼겹살 앞으로 더 좋은 퀄리티로 더 맛있는 음식으로 찾아갑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드였습니다.